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선다싱이 지은 책 중에 악인이 허락되어 천국에 들어갈 때라는 제목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앞에 한 악인이 죽어 영의 세계에 들어왔다. 천사와 성도들이 그를 도와주려 하자 그는 도리어 저주하며 욕을 하였다. 하나님은 도대체 나쁘다. 그는 너희와 같은 아첨쟁이들을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여 놓고 다른 사람들을 지옥에 쓸어 넣으니 말이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그를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한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시다. 그분은 사람을 자기와 함께 영원히 행복한 교제 가운데 살게 하려고 창조하셨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의 완고함과 자유 의지의 오용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서 돌리고 지옥을 제 집으로 삼은 것이다. 하나님은 아무도 지옥에 쓸어넣지 않으신다. 사람이 스스로 그 죄에 얽매여 자신을 위하여 지옥을 만드는 것이다. 바로 그때 높은 천사 중 하나가 극히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올 것을 허락하신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로부터 들려왔다. 그 사람은 의기양양하여 천사들을 따라갔다. 그러나 그가 천국의 입구에 도달하여 거룩하고 빛으로 충만한 장소와 거기 살고 있는 영광스러운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는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천사는 보라,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인가, 좀 더 나아가 주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라 고 말하였다. 그가 입구에서 이었더니 의의 태양이신 주의 광채가 그의 불결하고 죄로 더러워진 생일을 환히 비추어 드러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싫어하고 미워하면서 급히 도망하여 숨고 돌과 같이 거꾸로 지옥 속으로 몸을 던져 뛰어들었다. 그때 아름답고 황홀할 만한 주의 음성이 들려왔다. 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아, 아무도 여기 오는 것을 금하는 사람은 없다. 아무도 이 사람을 막은 사람이 없고 아무도 여기서 나가라고 명령한 사람도 없다. 이 거룩한 곳에서 도망하게 만든 것은 그 사람의 불결한 생애이다. 그것은 사람이 만약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죄인의 어리석은 생애가 자연스럽게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 사람은 생애를 마치기 전에 천국이나 지옥 어느 편에 접근한다. 그의 선악에 따라 그의 심중에 천국이나 지옥이 건설된다. 그러므로 참으로 영원한 고통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진심으로 그 죄를 회개하여 그 마음을 나에게 바치라. 그리하면 그와 함께하는 나의 임재와 성령의 감화에 의하여 그는 영원히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교회사를 통해 신앙 위인으로 인정받은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은 신비 체험을 한 사람이 인도의 성자 선다싱입니다. 선다싱은 특히 입신을 많이 했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그는 기도로 한 지 20분 정도 지나면 입신 상태에 들어가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선다싱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선다싱이 입신하여 천국에 있는 천사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모두가 한 줄로 늘어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까?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육체를 떠난 영혼은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알게 됩니다. 기억이 모두 살아남으로써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빛이 악인들에게 비치면 그들은 곧 자신들이 성도와 천사들과 함께 동거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들에게 적합하지 않음을 알고 천국을 떠날 수 있도록 간청하며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담장과 대문이 있어서 통행증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삶이 곧 통행증이 되는 곳입니다. 그들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함을 느끼게 되지만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심판이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심판은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이 최종적인 결과를 선언하는 것이 될 것이며 그때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 모든 피조물들 앞에서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온 삶이 곧 천국과는 통행증이 되기도 하고 지옥과는 통행증이 되기도 합니다. 진리의 밝은 비침을 받고도 오랫동안 올바른 반응을 하지 않고 지 가운데 여전히 산다면 마귀가 틈을 타고 까부르고 미혹하여 지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돌아서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되 하나님 뜻대로 믿고 모두 모두 천국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